제3장 토공사는 불착이 있고 대묘기 및 뒤채움, 절토부대공, 성토부대공, 비탈면 보호공, 보강통벽, 벌개, 재근, 개간, 유지보수 이렇게 9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 토목입니다. 이게 토목. 토목 분야가 대부분 많아요. 토공사는. 근데 건축에서 알아야 할게 적용 기준 인력 불착, 안파쇄, 그다음에 인력 흙다지기, 기초 다짐 및 뒤채움, 그다음에 기초 지정. 이 정도는 건축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 굴착을 보겠습니다. 굴착은 적용 기준 인력 굴착, 안반 인력 굴착, 그다음에 안파쇄 유압식 하람 공법.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3-1 굴착. 그러면 굴착이라는 건 뭐냐면요.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고 뚫는다. 이런 뜻입니다. 굴착. 땅을 판다는 얘기죠. 3-1-1 적용 기준. 굴착 작업은 작업 조건, 굴착 양 등에 따라 기계 굴착과 인력 굴착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시공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기계 굴착은 제8장 건설 기계에 의하고 공사비 비교 시 기계 굴착이 비경제적인 협소 지역이나 넓은 지역이라도 굴착 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의 지역은 인력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럴 때는 기계로 해야지만 터파기량이 많은데 기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인력으로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터파기량이 이렇게 아주 적다. 그럴 때도 이것도 인력으로 해줘야 합니다. 아주 적을 때 뭐 1큐빅이나 2큐빅을 파낸다. 이럴 때는 굴삭기가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는 거죠. 현장 여건하고. 수량 산출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폭과 휴식각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그래서 수량 산출을 할 때는 이렇게 줄기초가 있을 경우면 이걸 줄기초를 이것만 파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GL이 있으면 이렇게만 파내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휴식각을 봐줘야죠. 여기 여유도 봐줘야 하고 여기 그 휴식각도 흙이 무너지니까 이 휴식각도 감안해서 이만큼을 파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폭 및 휴식각을 감안해서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절토, 성토, 터파기, 잔토 처리, 대묘기 등을 현장 상황 전반을 감안하여 토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파낸 양이 얼마고 대묘울 양이 얼마고 또 밖으로 반출해야 할 양이 얼마고 그것을 이제 토목공사하고 같이 하니까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토사의 양을 전부 합해서 우리가 수량 계산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게 얼마다. 그러면 현장 내에 쌓아놓을 수 있으면 최대한 쌓았다가 다시 대묘기를 할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이 좁다. 땅을 파가지고 토사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다시 밖으로 반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묘울 때는 다시 반출을 받아가지고 대묘기를 해야 하고 이제 그런 걸 토공사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겠죠.